2023년 2월 24일 금요일, 지금 여기 베트남 하노이, 현재 시각 5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베트남 하노이의 올드쿼터라고 하는 지역이죠. 올드쿼터. 네, 구도심 올드타운입니다. 굉장히 좁고 그리고 번잡하고 사람들이 많고 교통량이 많은 오래된 동네입니다. 매번 지나다니던 길이기도 하고요. 숙소는 저쪽 방향으로 학교 지나서 3,400m 반 나오고요. 그쪽 방향으로 쭉 내려가면은 네, 그 성요셉 성당과 호안 게임호수 나옵니다. 매번 지나갈 때마다 보는 예쁜 카페인데 이걸 예쁘다고 해야 하나? 이름이 에그 카페. 백인 남자 혼자 2층에 앉아 있고 이렇게 에그 카페라고 적혀 있습니다. 계란 카페? 계란 커피인가? 계란 커피도 있던데 진짜. 1층도 카페고요. 보면은 2층에 사람들 앉아 있죠. 2층, 3층까지 카페인 것 같은데 되게 독특하고 예쁩니다. 보시다시피요. 대나무로 도배를 해두었습니다. 물론 대나무 집은 절대 아닌데 대나무를 도배를 했고 대나무 네, 여기는 이렇게 다 대나무로 만든 사다리죠. 레더, 뱀부 레더. 저기도 대나무 담배. 담배. 올드쿼터의 모습입니다. 많이 혼잡합니다. 덩치가 큰 어른들은 눈에 잘 띄기 때문에 그래도 덜 위험한데 아이들은 되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뭐 식당도 많고 호텔도 많고 숙소도 많고 가게도 많고 뭐 다 있습니다. 올드쿼터 구도심 도심 시가지 이런 느낌이요. 마사지 업소 당연히 많죠. 백인들 많이 걸었으면 다니 학교도 이 안에 몇 개나 있었어요. 아무튼 재미있는 동네입니다. 매번 지나 어쩌다 보니 숙소 자리가 여기 이렇게 되어서 매번 지나다닙니다. 매일 지나가면서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고 있는데 오늘 또 애들 먹는 거 저도 안 먹고 갈래요. 만두. 진짜 아이스크림. 가면. 가만. 야, 이런 또 행제가 있나요? 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몇 번 봤다고 이렇게 또 만들어 주시네요. 이거 보세요. 우와. 거의 뭐. 오, 팔 하나 길이 나오겠는데요. 팔 하나 길이. 아, 이거 사이즈가 원래 이렇게 키가 크지 않거든요. 원래 이렇게 키가 크지 않다고 화면에 다 안 들어와요. 인사 잘했거든요. 인사 잘하니까 이렇게 주시는군요. 맛있다. 달고 부드러워요. 믹슈 아이스크림점인데
저 집이 그 재료가 영 허툴지가 않아요. 어우 이쁘다 이런데도. 아하 아하 카페. 재료가 그렇게 서툴지가 않아요. 재료가 제법 괜찮아요. 육류도 많이 들어가고 달달하고 부드러워요. 아이스크림 절대 거친 게 아니라서 꼬리를 먹었지만 그래도 깁니다. 오렌지 했는데요. 길게 해주신다고. 어, 땡큐 합니다. 잘 먹음. 자, 저는 또 포항 게임 호수로 한번 지나가 봅니다.